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아우, 예뻐. 그냥 그늘에 앉아서 꽃을 보고 있으면 너무 예뻐요. 세상에. 제가 요 꽃들이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이쪽이랑 여기랑 너무 차이가 나죠. 요쪽에는 이제 그 월동되는 꽃들 이렇게 심겨져 있는 데예요. 근데 그동안에 있었던 꽃들이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고 지금 자리하고 있는 꽃들이 별로 없어요. 있기는 있어도 이렇게 하늘바라기, 다할리아도 있기는 있는데 꽃이 작년처럼 그렇게 없어요. 지금 여기 노란 꽃. 노란 거 보이시죠? 여기 노란 꽃. 그나마 여기 이쪽에 있는 이 노란 다할리아로 인해서 그나마 이렇게 꽃이 있답니다. 저 끝에 제가 그늘 막 해준데 저기도 봉숭아가 하나 나가지고 그나마 저기 또 꽃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저쪽이랑 너무나도 비교가 돼요. 여기 꽃들이 많이 죽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늘바라기 또 부처꽃 이렇게 또 에키네시아 저 뒤에 버들마편초 여기 미스린 가드도 지금까지 계속 피고 지고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앞에 큰 꽁의 비름은 아직 꽃은 피지 않았고요. 저 뒤에 숫잔대도 그래서 이렇게 화려하지는 않아요. 꽃이 있기는 한데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아요. 저쪽에 비교해 봤을 때. 그리고 요거는 운난국화. 운난국화도 제가 이제 마늘비료 줬으니까 마늘물 줬으니까 이제 좀 달라지겠죠? 요거 멜란포디요. 아유 그래도 요런 꽃들이 그나마 여기 있어서 여기 꽃밭이 허전하지만 그래도 요 꽃들로 인해서 꽃밭 여기 꽃밭이구나 하게끔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쪽에 보면 여기는 아주 채송화랑 비덴스 또 프롬바고 그런 것들로 여기 이렇게 한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랑 진짜 저희 꽃밭 이렇게 봐줄만 하죠? 오늘은 제가 이제 김장 때 무, 배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김장 때 오늘은 제가 꽃밭에 일부러 온 게 아니고요. 오늘은 김장 준비하려고 꽃밭에 왔습니다. 무슨 김장 준비냐고요? 다들 무, 배추를 심었는데 저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서 요즘에 또 몸도 많이 피곤하고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토마토, 오이 뽑은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 저는 한국 사람, 한국 사람 맞나 봐요. 땅이 보이면 놀리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뭐라도 심어야지. 그래서 무 저번에 심으라 그랬는데 제가 힘들어서 안 한다 그랬는데 빈 땅이 있으니까 모레도 심어 놓으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무를 심으러 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무 땅 파면서 걸음도 주고 하면서 일하면서 여기 앉아서 꽃들 보면서 아주 여유롭게 오늘은 아주 신선 노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비닐이 씌워서 배추 심으려고 이렇게 조금 한 팔 벌려서 될 정도로 여기 상추가 있었거든요. 여기 상추 있었는데 이제 여기 배추 심으려고 이렇게 배추 자리 이렇게 놔뒀고요. 여기는 이제 제가 무를 이렇게 했어요. 무를 심었어요. 땅 이렇게 오늘 파고 거름 주고 또 물 듬뿍 줬어요. 무가 좀 늦은 것 같아서 빨리 싹이 나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지금 무씨가 조금 남아서 제가 이렇게 고랑에다가 조금 이렇게 이거 나중에 그냥 무 여물 때쯤이면 다 이거 순을 뽑아 먹을 거니까 이거 솎을 거거든요. 요거는 요 두 줄은 솎아서 먹을 거라서 이렇게 심었고 한 구덩이에 이렇게 5개, 4개, 3개 이렇게 심었답니다. 이렇게 무를 심었어요. 이제 이렇게 이제 요거 이제 덮어줄 거예요. 덮어줄 거예요. 그래서 한 50개 무 한 50개만 성공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무를 심었답니다. 그래서 겨울에 이제 무 걱정은 안 하고 요거를 해서 제가 심어가지고
육부를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직도 가지가 많이 달려 있어요. 가지가 지금 주렁주렁 달려 있는데 많이 땄어요. 올해 진짜 가지 엄청 많이 따먹었어요. 여기는 새순이 나왔는데 그냥 제가 새순 나오는 대로 족족 따줬거든요. 따줬는데 이걸 잊어버리고 안 따줬더니 이렇게 밑에서 새순에서 옆에 새순에서 올라온 가지예요. 아유, 진짜 요 초아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요 꽃을 통볼 수가 없었거든요. 저녁에도 이제 제가 요즘에는 이제 해가 짧아져서 요 꽃이 해가 넘어가니까 요 꽃이 입을 닫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꽃을 못 봤는데 오늘 모처럼 이렇게 초아도 봅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살아남은 아이들 중에 요거 초아가 살아남았어요. 여기가 물이 잘 흘러가는데 산마사 있는 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얘네들 혹시 여름에 녹지 않을까 막 염려를 했는데 그래도 잘 살아줬어요. 이렇게 기특하죠. 살아남은 아이들 한번 볼까요? 저희 꽃밭에 그래도 몇 아이는 살아남았답니다. 요거 초아화 진짜 예쁘죠. 예뻐 예뻐. 꽃이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얘는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초아화 이렇게 살아있고 요것도 살아남았어요. 램스 이어. 제가 얘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지금 산들 야생화 사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저는 마우스 이어인 줄 알고 아무리 마우스 이어를 찾아도 비비추만 나오고 여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램스 이어. 요것도 살아남았어요. 요것도. 얘 녹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얘도 월동이 잘 다는 애거든요. 저도 올해 처음 심었는데 얘가 죽는 줄 알고 있었는데 살아남았답니다. 그리고 추명구. 추명국 이제 곧 꽃이 피려고 해요. 이렇게 봉우리 졌어요. 얘도 살아남았어요. 진짜 죽은 아이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요 추명국도 살아남았고요. 예, 에린지움인데요. 에린지움도 여기서 살아남았어요. 얘 뽑아준다 그랬는데 아직 뽑아주진 않았거든요. 얘도 굉장히 강하긴 강해요. 근데 에린지움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저는 이 아이를 감당하지 못해서 지금 저희 꽃밭에서 퇴출하려고 하는 중인데 얘도 이렇게 살아남았어요. 이거 보세요. 점점 어머 꽃대가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이거 에키니시아거든요. 어머 새순 올라오는 것마다 다 이렇게. 꽃이 맺혀 있네요. 꽃 한참 볼 듯합니다. 에키네시아 가을에 또 이렇게 순이 새순이 올라오면서 또 이렇게 꽃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 자리에 숙꾼 가자니아 뭐어 그거 뭐야 그거 뭐지? 비덴스 아니 비덴스가 아니라 쟤네 뭐야? 베모루 뭐 그런 아이들 여기 다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거 빈티지 춘절구, 춘절국도. 진짜 작년에는 그 아이들이 다 살아서 엄청 잘 살았잖아요. 근데 올해는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었는데, 이제 그나마, 살아있는 거는 요 겹으로 된 데모루. 하얀색. 얘가 지금 살았어요. 얘 살고, 또, 요 설화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얘네들은 이제 겨울에 굉장히 강한 애들이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설화도 이렇게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여기 좀 안 좋은 모습이 보이죠? 근데 이렇게 살아있어요. 그리고 풍차 데모루. 풍차 데모루도 이렇게 살아있어요. 풍차 데모루도. 얘 되게 늦게 심은 건데, 얘도 하얀색이랑, 아마, 하얀색보다 좀 늦게 심었는데, 이렇게 잘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애기지소니 이렇게 애기지소니하고 백산 풍로초 그것도 살아있어요. 이렇게 이게 오색 기린초 그리고 이게 백두산 기린초거든요. 근데 요 백두산 기린초도 이렇게 가운데가 무너졌어요. 그 정도로 힘들었답니다. 요런 꽃들은 진짜 죽으라래도 안 죽는 애들인데, 겨울에도 강하고, 여름에도 굉장히 강한 걸로 아는데, 올해는 진짜 너무 힘들었나 봐요. 이렇게 기린초도 힘들어 했답니다. 근데 살아남아 있어요.
자색 꽁의 비름도 아주 아주 힘들게 힘들게 아주 이렇게 살아서 이제 이 꽃이 피려고 하네요. 이렇게. 근데 너무 힘들어요. 이 꽁의 비름들이 굉장히 강한데 희한하게 되게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페랭이. 페랭이들도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페랭이도 살아 있고 아가판서스. 아가판서스도 이렇게 살아 있고 요거는 이제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이제 뭔지는 모르겠어요. 예, 꽃은 아직 한 번도 안 봤는데 이제 요것도 월동이 되겠죠? 월동 되면은 이제 뭔지 알겠죠? 그리고 요 붓꽃. 요거 붓꽃 요게 등심 붓꽃인가 뭐 그런 건데 그런 것도 아주 힘들게 힘들게 살아 있어요. 요거 뭐였더라? 요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게 뭐였지? 이것도 살아 있어요. 이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페랭이들은 아주 이렇게 잘 살아 있답니다. 그리고 아주가도 다 녹아 버렸어요. 여기 아주가가 엄청 많았었는데 아주가 이렇게 살아남은 게 요거예요. 이렇게 살아남았어요. 많이 죽었어요. 요거는 뭔지 모르겠네. 이게 뭐였더라? 그리고 요거 용담. 용담초도 이게 핑크색인지 보라색인지 용담초도 이렇게 살아남았어요. 얘 홍동자인데 홍동자가 이렇게 말라버렸어요. 홍동자는 이렇게 얼마 전까지만 꽃을 보여줬는데 얘가 이렇게 말라버렸고 얘는 이끼 용담이거든요. 이끼 용담인데 얘도 지금 더운가 봐요. 물을 좀 먹어야 되는데 물을 못 먹어서 이런가 봐요. 이거 백산풍로초예요. 백산풍로초도 이렇게 살아 있답니다. 이게 지금 백두산 털동자거든요. 백두산 털동자도 이렇게 살아가지고 꽃을 내도 계속 보여주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거 화이트 캔디. 화이트 캔디도 가을에 꽃을 볼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새순이 올라온 거예요. 싹 잘라줬더니 새순이 올라와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메발톱. 메발톱들도 가을에 꽃 피나요? 이렇게 계속 살아 있어요. 이렇게 얘네들 이렇게 살아 있답니다. 얘는 청화국이거든요. 다른 꽃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요 청화국은 이렇게 살아 있는데 조금 가물어요. 물이 고픈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스토케시아인가? 스토케시아인데 스토케시아도 이렇게 이쪽으로 옮겨놨는데 그래도 간신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요거는 뱀무. 뱀무도 이렇게 살았어요. 살고 새로 심은 꽃들은 막다 죽었어요. 근데 이렇게 살아 있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리고 이제 유리오프스 올해는 이제 꽃을 볼수 있을까요? 이제 계속 이제 보여드렸던 꽃들 이제 뭐 다른 것들을 이제 계속 보여드렸으니까 그 살아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있답니다. 그리고 꽃이 또 이렇게 피었네요. 솔채, 흑솔채. 단정화도 여기 속에 있고, 이 나비수국을 계속 잘라줬더니 얘가 꽃이 참 보기 힘드네요. 이제 꽃이 이제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 아유 배풍둥 보세요. 배풍둥은 진짜 끝없이 피어주니까 끝없이 뭐 가지 올라오는 것마다 그냥 계속 꽃을 보여주니까 예뻐. 배풍둥 진짜 예쁘죠? 여기 화분에 담겨져 있는 초화도 이렇게 아주 잘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초화가 아유 예뻐. 얘 버베나도 여름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름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바람이 이제 시원해지니까 아주 굉장히 싱그럽게 잘 꽃도 잘 피어주고 이렇게 잘 있답니다. 요 애기 달맞이도 이렇게 살았어요. 애기 달맞이도 저도 이거 여름에 녹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잘 사라졌어요. 그리고 샤프란도 얘가 물에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근데 자리를 이쪽으로 옮겨주고 난 다음에
얘가 그래도 잘 이렇게 살아서 꽃도 보여주고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이제 이렇게 지는 거는 바로바로 제가 이렇게 따줘요. 그러면 꽃이 또 계속 올라오거든요. 예쁘죠? 샤프란 꽃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근데 핑크색은 다 죽었나 봐요. 핑크색은 지금 안 보여요. 안 올라와요. 오늘도 이렇게 소담한 일일 농부가 되어서 김장무 심고 또 올해 이렇게 더운 여름에 살아있는 꽃들 이렇게 또 알려드렸습니다. 꽃님들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되었으니까요. 이제 더 행복하시고 더 좋은 날 되시기를요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